귀여운 것 같아. 맞지 맞지. 그리고 나는 엄청 귀여운 꽃돼지 같아. 맞지 맞지. 응 맞아. 아 역시 맞다니까. 푸르메 그렇게 혼잣말 하면 안 돼. 어? 왜요? 그건 귀신을 부르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정말요? 응. 혼자 이야기를 할 때 주변에 귀신이 있었다면 말 대답을 해준다고 해. 네? 어? 잠깐. 아까 내가 맞지 맞지 하니까 누군가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설마 귀신? 아!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빠잖아 아빠. 아 아빠였구나. 푸르미는 이제 아빠 목소리도 못 알아차리는 거야. 아빠 삐져서 나갔다 올 거야. 저거 별 핑계를 대고 술 마시러 나가는 거 보소. 어? 장난 아빠 어디 가요. 근데 정말 혼잣말하면 귀신이 붙는 건가요? 와봐봐. 오늘 이거 알아서는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오 완전 재밌겠다. 그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첫 번째.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하는 걸 즐긴다. 그럼 귀신이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놀래라. 지금 나처럼 하면 귀신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건 안 좋아. 귀신이 말대답을 하다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이제 혼잣말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그건 혼자 심심할 때 귀신이 놀아주는 거 아닌가? 심심하지 말라고. 와와와. 뭐? 아무튼 달라 달라.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두 번째. 불을 끄고 밤에 조용히 통화를 한다. 내가 자주 하는 건데 이게 왜요? 귀신은 속삭이는 소리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자신을 부르는 소린 줄 알고 가까이 온다는 거지. 우와! 날 불렀니? 푸르마. 아니요 아니요. 그럼 내가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자주 통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귀신 부르는 콜 서비스네요. 거의 콜택시처럼 부르면 바로 와주잖아요. 와와와.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고 엄마가 그러잖아. 그것도 같은 거야. 귀신이 자기를 부르는 속삭임으로 아는 거지. 역시 엄마 말을 들었어야 돼.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세 번째. 잘 때 장롱을 열어놓고 자기. 어? 이게 왜요? 장롱이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 네? 저승과 이승을 이어준다고요? 혹시나 돌아가신 분의 장롱이 아깝다고 가져다 쓰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건 저승길을 가져다 놓은 거랑 같은 거구나. 그치. 장롱을 잠잘 때 열어놓고 자면 귀신들이 그 집을 자주 왔다 갔다 방문한다는 거야. 아! 모모 귀신이다! 모모 귀신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사인 받아놔야지. 워낙 유명한 귀신이니까. 오! 굿 아이디어!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네 번째. 의자를 아무데나 두기. 의자? 의자를 왜요? 혹시 귀신이 다리가 아파서 앉는 거 아니야? 와와. 오! 비슷해. 귀신은 구석진 곳이나 쉴 수 있는 곳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 그래서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의자에 쉬고 있다가 그곳에 계속 눌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놔둔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끔찍해. 아니지. 귀신한테 자릿세 받아야지. 내 의자 앉았으니까. 오, 나 이제 완전 부자 되겠다. 귀신 너 돈 내놔.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다섯 번째,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기. 오, 나도 자주 그러는데 그래서 발바닥이 자주 나와우. 오, 나도 자주 그래. 이 행동은 죽었을 때 온몸을 다 덮는 행위를 연상시켜서 저승사자가 가다가 그걸 보고 착각을 한다고 해. 아, 저걸 보고 시체로 생각하는군요. 맞아, 저승사자가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금지야. 잠깐, 그러면 장롱을 열어두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면 그건 저승의 KTX 타는 거 아니야? 와우,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여섯 번째, 거울에서 눈을 못 떼는 거. 후, 다행이다. 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 거울 보면 내가 놀라니까. 거울도 귀신의 통로로 알려져 있어. 거울도요? 그러니까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귀신이 거울로 귀신의 모습을 보려는 줄 알고 거울 속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아, 귀신이다! 부름이 너 아니고?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일곱 번째, 이쁜 사람 인형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자기. 이런 사람 인형이요? 바비 인형 같은. 응, 맞아. 사람처럼 생긴 인형에는 귀신이 잘 들어간다고 해. 그래서 그 인형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자면 내 영혼에 눌러붙어서 떼갈 수도 있다고 해. 사람 인형 다 지워야겠어. 오, 그럼 내 집으로 지워주라. 내가 다 가지고 놀아야지.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여덟 번째, 흉가 체험하기. 어? 흉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가면 안 좋은가 봐요. 위험한 흉가일수록 벌레나 동물이 없다고 해. 벌레나 동물도 귀신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군요. 맞아, 그 정도면 악귀가 있는 거야. 집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귀신이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지.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겠네. 어?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런다고. 집에서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아. 집이 흉가 아니냐고. 그니까 넌 좀 치워. 니들 이거 알아? 귀신을 부르는 작은 행동 아홉 번째, 밖에 버려져 있는 물건을 들고 오기. 어? 이건 우리 장난 아빠가 술 취하면 자주 하는 건데. 집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길 때마다 어떤 물건을 버리라고 하기도 해. 그건 왜 그러죠? 그 물건에 귀신이 씌었거나 악령이 깃든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물건에서 귀신이 튀어나온다니, 너무 무섭다. 오늘도 재밌게 봤니? 네네!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체크리스트로 뒤에 붙여놓을게.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해봐. 내가 귀신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해야만 하는 행동도 있어. 뭔데요? 좋아요, 댓글, 친구한테 공유하는 거. 아, 그건 이미 했죠. 우리 오뚱이들도 다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귀신 부르는 행동하는 친구들에게 공유 많이 해줘.